40점 내려왔는데 최정 선수입니다. 최정 선수는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. 직접 투수로도 나왔던 적이 있는 최정 선수고요. 연습 투구 보실까요? 연습 투타 139. 지금 이 야수들이 던지는 걸 보면 팬 여러분께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와인드업으로 와인드업으로 해가 던지니까 145까지 나왔어요. 오, 대단합니다. 다들 아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. 박성민과 강민호. 자, 그럼 우승 후보 최정이 지금부터 투구에 들어갑니다. 예, 와인드업을 해가지고 예. 1구 쏩니다. 147! 스트라이크 존은 많이 벗어났지만은 역시 높은 볼이 빠르잖아요. 예. 예. 요령을 잘 알고 있네요. 나머지 선수들 안 던져도 될 것 같은데요. 더 높게 던져요. 더 높게 145. 윤성민이 빙긋이 웃습니다. 최정의 3구 위로 던졌어요. 145. 예. 평균 구속 145, 최고 구속 147. 최정입니다. 예, 낮게 던지면은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예. 강한 어깨를 최정이 뽐냈습니다. 이제 양의지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어떨지 참 더 궁금해지고요. 포수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깨는 강한데 예. 빠른 동작으로 잡아 던져야 되니까 스피드에서는 그렇게 큰 이점은 없을 거예요. 예. 바로 20이 오늘 경기 타자 최고 구속 147km였습니다. 초고속으로 보신 피칭 메커니즘은 어떠세요? 저렇게 던지면 이제 어깨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겠죠. 예. 팔꿈치하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.